성규에게 아이라인은 영원이다. 일단 이게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자, 아이돌 특유의 신비함과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비결, 바로 이 아이라인이었습니다. 2PM, 빅뱅, 샤이니 등 이제는 눈화장을 하는 그룹보다 하지 않는 그룹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 그러네요. 이승철 씨도 뭐 예외가 아니네요. 이젠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 아이돌이 화장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나를 빼고 아이라인을 논하지 말라. 요즘 대세 블락비. 나오면 쳐들한다 궁짜자 궁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m very, very 자, 데뷔 3년만 301초일 만에 베리굿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로 떠오른 블락비. 아이돌 그룹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영혼가도 같은 거. 깔창. 깔창. 깔창도 맞춰요. 아이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돼. 1위. 아이라인. 아, 아주 격하게 공감했어요. 저희를 그냥 일반인에서 아이돌을 이제 승화시켜주는. 이 멤버는 아이라인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자, 만장일치로 지코분이. 눈이 제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 아이라인을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여기 2분의 1이 없어져요. 아, 아이라인을 지웠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뭐 큰일이 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 지코군이 대표로 아이라인을 지우고 지코군의 아이라인 한쪽을 지우겠습니다. 3년 대단하네요. 자, 큰 결단을 내린 지코. 그리고 그 모습이 본인 일처럼 걱정스러운 멤버를 아이라인을 지운 그의 페이스 지금 공개합니다. 돌아주세요! 자, 지코는 과연? 가렸어요. 아, 뭐야! 가려. 둘, 셋! 자, 아이돌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 누구세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처음 뵙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락비 지코입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밥 좀 주세요. 뭔가 영혼이 좀 빠져나간 듯한. 많이 빠져났죠. 반쪽 빠져났습니다. 아, 이 모습이군요. 그래도 멋져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블락비 화이팅! 한밤의 TVN에 화이팅! 이제 남자분들도 네. 다 아셨네요. 이 아이라인의 위력을. 네. 네. 윤두현 씨도 오늘. 다크서클. 뭐라고요? 저도 대기실에서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네. 이렇게 좀 뽀얘졌습니다. 네. 감쪽같이 잘하셨어요. 아주 눈이 탱탱해 보여요. 정말 별걸 날 가지고 칭찬하네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조용구 씨. 네, 이 가을밤과 딱 어울리는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열의 디바 패티김의 명곡과 함께하는 스페셜 굿바이 인터뷰. 흰색 머리와 호피 원피스 그리고 빨간 머플러를 우아하게 매치하고 멋진 몸매로 나타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20살. 55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 패티김 씨입니다. 이야! 선생님, 근데 키가 상당히 크세요. 아유, 그럼 나 키 큰 거 몰랐어? 와, 이렇게 나. 와, 선생님. 영구 씨. 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래. 예. 제 나이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거는 연세가 올해 이제 60 넘으셨죠? 60 갓 넘었어. 75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뭐 주름 안 보인다 그러지만 네, 네. 어떻게 75세에 주름이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네. 그것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작년 2012년 2월 15일 날 은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은퇴라는 그 말에 너무들 깜짝 놀라신 예예. 것 같아. 예예. 그래서 은퇴만 공연을 기억을 하세요. 은퇴 발표하면서 내가 이제 1년을 순회 공연을 하고 내년 13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같이 발표했어요. 55년의 종집을 찍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한밤의 TVN의 인터뷰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어떡해. 눈물 났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직도 소녀 같아. 굉장히 마음 좀 쓰리죠. 쓰릴 수밖에. 나의 내 인생의 네. 거의 전부였는데. 그쵸? 음악이 인생의 전부였던 패티김.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소녀는 무대에 오르길 꿈꿨습니다. 아, 늘 진하다. 20살 꿈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네요.
참 혜티 대단했다. 열심히.